자, 오늘은 영적 전투 11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계급은 생명책 보좌자리 천국 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 집어넣지 못한 모든 사역은 헛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못 됐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다시 제가 이거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것이 기본이었구나. 그냥 단방, 당장 무슨 회개 배우고 싶어 나면 그냥 막 병이 막 치료되고 막, 물론 안 치료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단방에 한 번에 또확 치료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천국에 관한 실상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할 때에, 천국 복음 전할 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귀신 자 먼저 쪽크고 병든 고쳤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온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 받는 거 싫어해.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꿈과 환상 그거 좋아해서 영적 계급 안 올라가요. 방은 통역 많이 한다, 예언한다. 영적 계급 안 올라갑니다. 영적 계급 안 올라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영광이 다 뒤에 뒤처져요. 우리가 진정 요구할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야 돼요. 할렐루야. 요것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필요한 거예요. 방언 통역도 필요하고, 꿈도, 환상도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리고 영적 계급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돼요. 영권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계급이 우리가 올라가야 천국에서 우리를 누릴 지위와 상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영광이. 할렐루야.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갖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사람이 알려주냐, 그 말이에요. 잘못 알려줘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에 그 엄청난 많은 부분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드러내 줄 거예요. 왜? 천국의 실상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이 제가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게 믿을 만한 것은, 제가 하는 다른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창세기 강의 172강을 들어보시면 돼. 그러면은, 아, 저 말이 진실이겠다, 사실이겠다. 저희 인격을 찾아와서 저를 만나보시고, 집회를 참석하시고, 안수를 받아보시면 알아. 그냥 인터넷에만 떠도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다음에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만 전한다고 그 양반이 하늘에서 높은 지위를 얻지 않아요. 귀신만 쫓아냈다 해서, 이 능력 행한다 해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평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싹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이 예루살렘 성 아니면 장수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적 천국은 지금도 얼마나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 장수적 천국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과연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들어가느냐, 또 남을 들어가게 도와주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지위와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고, 내가 어찌하든 간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영적 계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데, 아무나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나 제 얘기 듣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사를 지닌 분도 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옛날 사도들 대하듯 이렇게 얘기를 할 분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얘기했잖아요. 가장 불신자, 그쪽에서 우상숭배에 찌든 사람이었고, 내 부모 예수 믿지 않았고, 나는 성골 진골도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간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아, 네가 1세대 믿어서 귀신이 그렇게 많아도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인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걸로 하나님의 일종의 샘플인 거예요. 샘플. 그래서 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떨려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버림당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잖아요.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에 엄청나게 별이 3, 4개 달았던 사람들도 뚝 떨어져서 대령 중령됐어요. 죽을 때 물어보면 보니까 벌써 많이 타락한 거예요. 사역하면서. 생명책도 뒤로 옮겼어요. 다 생명책도. 앞에 있는 분이 생명책 뒤로 옮겼어. 비교평가를 하니까 제가 아니까. 생명책이 한번 거기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계급도 밀릴 수가 있고 생명책이 앞으로 갔는데 앞에 서 있었는데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최고다 하는 순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재룡 목사 보세요. 네? 얼마나 은사가 뛰어났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그 추잡하고 더러운 일을 감당하면서 네? 에덴 동산이 무시 어떠니 어? 옷을 벗어야 된다니 이런 일들을 감당한 이런 사람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에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예? 그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 계급이 높아질수록 생명체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고 보좌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관련이 있고 천국집을 세워가는 얻어가는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전체적인 것에 조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편의 설교가 나와야 될 건데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아하 내가 지금 예,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해드리냐? 당신의 천국집 얼마나 지어졌고 당신은 예, 그다음에 예, 영적 계급이 어느 정도 되고 예, 당신은 지금 이 보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여기서 보좌자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들었을 때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요 위치에 있구나.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인생을 살면서 나머지 우리가 60살이다 하면은 20년 남았잖아요. 기껏해야 네? 좀 있다면 70살 이상은 힘도 못 써. 10년 남은 거예요. 그럼 10년 안에 내가 뭘 할 거냐 이거지. 지금 제 이 회개 청부 선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50대 이상이 들어요. 50대 이하는 쫓기 시작해서 그 20대 한데 안 들어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아 이게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게 나는 이미 구원 받아요. 이 조상죄 회개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삶을 살았느냐? 당한 인생만 귀신에게 당한 인생만 산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도 지금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목사님으로서 70살에 은퇴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 와서 집을 얻어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마지막 인생을 어디에서 내가 보낼 것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건강 있으면 뭐 할 거냐.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하냐.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포항에서 이사 오기를 잘했어요. 할렐루야. 예.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지금 어디에다 써야 될 거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저희 교회에서 듣는 얘기 목사님이 하시니까 한 번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어나지 않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었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회개 열심히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이 시대 마지막에 목사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천국 상황. 안 보는 것이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우리 형제 지금 대한민국에 쓰이는 목사들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인물 때문에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나의 영적 계급을 신장시켜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거지. 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결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데 어느 얼마만큼 앞쪽에 기록되느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 계급하고 아주 밀접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좌자리는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별을 몇 개 달아야 보좌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보좌자리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정에 많은 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집은 보좌자리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자 상관없이 다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집을 더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다. 그러면 나는 어느 달란트 받은 자인가? 생각을 잘 하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다 성취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그것도 있는지 귀신에 눌려가지고 그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야 이런 건 인생은 아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거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계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 계급은 뭐냐? 영적 계급은 평신도 계급이 있고 사역자 계급이. 이건 제가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네, 제가 나눈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열어서 회개와 청복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다 보여준 게 있어요. 그 보여준 게 보니까 이 사람의 영적 계급이 아주 중요하고 이 영적 계급이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그랬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를 딱 믿었다. 그러면 그때 아직 계급은 없어요. 믿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 1년 정도 되면 2등병 뭐 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40년, 50년 하신 분도 영적 계급에 대해서 귀신을 쫓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이제 출발하신 분들은 아직도 상병병장이더라고. 그래서 상병병장은 이제 소위가 될 바로 밑에 단 거예요. 소위부터 돼야만이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천국에 갔을 때 이름표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소위 중위 대위나 소령 중령 대로 위관급 영관급이 주의 종들만 될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아니어도 다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 평신도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예, 별 두 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이 우리가 이 평신도라 해서 절대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어떻게 하면 이룰 거니까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 계급을 올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평신도랄지라도 2등병 계급이 딱 지어지기, 2등병 계급이 딱 지어지면, 조금 이상 지어지는데, 2등병이 지어지면은, 2등병 계급이 지어지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사가 둘이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 순간에 천사가 딱 달라붙어요. 두 명이. 근데 그 천사가 그냥 흰옷 입은 천사는, 사병은 흰옷 입은 천사지만, 천사가 이제 전투 수호천사가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복을 입고 그 사역자를 도와주는 그런 전투 수호천사를 뒤에 포진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위부터 그래요. 중위부터. 왜? 전투 수호천사는 나보다 한 단계 아래의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계급부터 수호천사는 전투 수호천사는 전투복을 착용한다. 그래서 제가 수호천사 중에서 전투 수호천사 바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계급부터, 천사가 소위 계급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 소위 중위 대위는 날개 할상이나 소령 중령 대령이 수호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개 두 쌍에 수호천사가 달라붙어요. 확실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확실히 빠르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야 되니까 중령을 달아야 날개 두 쌍 달린 수호천사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령부터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중령 계급이 많더라고요. 귀신 축사하고 막 했던 분들이니까 중령 계급. 그러나 저기에서 올라서 대령과 준장, 별 하나까지 올라가면 기도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기도원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중위 달고 있어. 아, 어려워. 그거 어려워. 더 많이 더 해야 돼.
더 회개하고 더 말씀 공부하고 더 이 귀신 축사 이런 쪽에 계속 치유사 이렇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투 방어기도 해서 영권을 더 강화시켜야 돼. 그래야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지금 당급에 다시 복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달 수 있는 마지막 계급은 별 6개. 별 6개가 다 찬 사람 없는 것 같고요. 5개 플러스 알파예요. 5개 플러스 알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별 계급이 뭐냐? 여호수아는 별 3개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근데 거기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인데 미가엘은 별 6개예요. 꽉 찬 6개예요. 계급이 벌써 틀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대신 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천사에게 뭐 절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벌써 계급이 높이기 때문에 위험이 느껴진 거예요. 키도 커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2m가 넘으니까. 커요. 미가엘은 엄청 큽니다. 예. 그리고 이 미가엘은 날개가 새상이요. 우리가 더 틀려. 하나님이 직접 쓴 좌의종 우정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계급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하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고 어떤 계급을 올려야 될 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계급을 높여야 되는데 이 영적 계급은 생명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령 계급을 다면 날개가 두 쌍인 천사가 한 명 포진된다겠죠. 예. 수호천사는 두 명이 양쪽에 있고 전투 주호천사가 이제 달라붙기 시작했잖아. 내 뒤에 바로 한 명. 그 다음에는 날개 한 쌍 달린 천사가 그 뒤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별을 어느 정도의 계급이 있어야 되느냐? 최소 별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 한 개를 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별 한 개는 있어야 돼요. 별 한 개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별 한 개 이상은 달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그리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틀어 보게 되면 보좌자리 들어가는 사람은 중령 플러스 알파도 들어가더라고요. 중령 플러스 알파도 들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령 플러스 알파 가진 중령 플러스 얼마? 예, 중령계에다가 더 올라간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들어가느냐? 이분은 이 계급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더 올라갈 거니까 아시겠죠? 먼저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예. 더 계급 올라갈 거, 별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계급을 그럼 내가 영적 계급을 잘 올리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거, 생명책에서 더 앞으로 가는 거, 보좌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차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옛날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영혼 구인 줄 알았어. 아니요.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를 만들어야 돼. 이 영혼 구원은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지금 거듭났다 이게 아니라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를 만들어야 돼. 예.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서 자신을 바친 사람들은요. 예. 생명책의 앞자리로 가요. 예.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저 뒷자리가 아니고 앞쪽으로 가요. 그래서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에서도 더 강력한 생명체의 앞자리로 가게 되게 되냐? 귀신들하고 싸워야 돼. 영적 전사가 돼야 돼. 계급이 높아야 돼. 영적 전사가 계급이 높아야 돼. 계급이 높을수록 생명체 앞쪽으로 갑니다. 보좌자리도 앞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싸워. 왜? 모든 성도들은 다 성도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믿었어도 과거에 지은 죄로 말하면 이미 들어온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귀신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타락하고 미끄러지고 신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그 사람 구원을 받게 하려면 회개를 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귀신을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서 완전한 세루사미 성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자가 계급이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정말 세루사미 성에 들어갈 주인공을 만들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 계급도 올려준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종을 내가 지금 따라가는데 꿈이나 환상을 예? 알려주고 꿈의 해석이 환상 뭐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방언 통해 그런 데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보조적이야. 보조적이야.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지금 지옥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끄집어내서 건져내야지.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영적 계급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 막 추구에서는 영적 계급 안 올라가. 그거는 절반 절반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 사역해가지고 제대로 됐다는 교회가 몇 되지 않아요. 다 풍비박산나. 잘못 예언해가지고. 왜 예언해준 내연대로 안 되니까 목사님 뭔 일입니까? 왜 안 됩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땅 샀는데 이게 망했습니다. 주식했는데 망했습니다. 도망가야 된다니까 나중에 목사가. 예, 도망 다녀야 돼. 왜? 찾아와서 멱살 잡는데. 저한테 예언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꿈 해석해달라고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꿈도. 해석이. 그 해석이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 통해 예언 다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그 사람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지고 역량이 갖춰져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해요. 그게 무당이요. 무당.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잖아요. 점치러 가는 거하고. 뭐가 다이가 있어. 내가 영권을 올려야지.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영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지. 예? 당차 어떻게 쓰겠다. 그거 하나에 목숨 걸고 평생 아무것도 않고 기다렸다가 60, 70 되면 나는 뭔가 이런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영권을 올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부터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쓰신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올라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책. 생명책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 성령이 딱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책이 없어서 내가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게 생명책이라고 칩시다. 생명책이 치는데 생명책이 있는데요. 이 생명책을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보여달라면 주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생명책이 세 단계로 열리는 거예요. 첫째는 뒤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뒷장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뒷장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열리는 거예요. 가운데. 지금 이건 가운데 열리는 거죠? 가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앞장에서부터 열리는 경우가 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 이 사람의 영적 계급과 천국에서 누릴 지하상이 어느 정도인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중간에서 열렸, 중간에 열린 사람 대부분 보좌자리 있더라고요. 중간에서부터 열렸다. 벌써 보좌자리 있어, 이 사람. 중간에서 약간 중간에서 또 중간이 있잖아요. 중간에서 뒤쪽으로 가서 중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보좌자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중간에까지 중간에 열리게 되면은 보좌자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 열렸을 때 영적 계급은 어느 정도냐? 영적 계급은 별 두 개 내지 세 개예요. 한 개 반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이 한 개 정도는 되어야만이 중간에서 열릴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보좌자리 찾는다 안 되는 상관없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귀히 쓰신 사람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중간을 해서 앞으로 열리는 사람은 시대 몇 명 없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희한한데요. 이게 앞쪽에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데 생명책의 조기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쪽에서부터 열리는 첫 번째 하면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바울이다. 바울 모세는 최고예요. 예, 계급이 최고고 생명책도 최고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는 한 장, 한 장에 바울이 이름이 써있고 거기에 다 일대기가 기록돼요. 행위책은 따로 있고 중요한 것만 기록되는데도 이렇게 한 장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이야 크기가. 조금 나가면 그럼 한 장에다가 생명책 이름이 두 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좀 나가면 4분의 1. 그 다음에 좀 있다가는 중간 정도면 상당히 많아요. 중간 정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 그에서 상위에 기록되어 있냐 하위에 기록되어 또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도 나 8분의 1, 16분의 2, 32분의 1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저기 가면, 저 맨 마지막에는요, 수백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생명책에 쫙 마지막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뭐예요? 수백 명 가운데 이름 하나 딱 기록되는 거예요. 작은 글씨로.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그러니까 이 앞쪽인 사람은 희소수예요. 소수. 아시겠죠? 점점 많아가지고 쫙 뒤에 이제 갓 예수 믿어가지고 세루사람 성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맨 끝장에 이름이 딱 기록되더라고. 그러니까 맨 끝장에 이름이 기록.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이름이 점점 앞으로 가 이렇게 이름이 점점 앞으로 쓰여져 이렇게.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타락하면은 점점 뒤로 갔다가 나중에 진짜 타락하면 이름이 싹 생명이 지워져 버려요. 벌써 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이름이 희미해. 벌써 이름이 좀 희미해. 그래서 앞으로 가서 영광스러운 일에서 일할 사람은요, 정말 회개를 이렇게 외치고요, 복음 전파해서 선교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나. 향기가 막 나고 수가 놓아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주고 싶은데 왜 너무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까 해서 장식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막 이름이 막 빛이 나게 만들고 향기가 막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실제적인 거 이렇게 생명책이라고 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둥근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반각? 아니고 반원? 뭐 잘하고 그러는데? 에? 각독인가요? 에, 자, 이런 거 내가 이제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봤어. 이렇게. 에, 가운데가 있고 가운데로 딱 나눴을 때 뒤쪽으로 가서 절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나눠서 앞쪽으로 가서 절반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나창차 들어갈 것인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한 중앙, 저기 한 중앙 90도로 돼 있죠. 한 중앙에 만약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면요 여러 칸 중에 있어요. 여기는 여러 칸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별 한 개에서 별 두 개 세 대까지는 두 개 한 개에서 두 개 사이. 요 사이는 이게 한 중앙 정도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 계급이 거기 위치하게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집으로 치자면은요, 천국 집으로 치자면 약 3층에서 4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요 한 가운데 지금 생명책 이름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집이 몇 층이라고요? 3층 집과 4층 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은 지금 1층 지어가겠으니까 애기 1층 집이요 그러는데 아니요 천국 가서 집 없는 사람이 수억 명이에요. 수억 명 꽃밭에 살아 그런 사람이 수억 명이에요. 집에 1층 가지고 있는 위대한 목사님들 1층 진짜 짓고 있는 거 있더라. 왜 천국에 올라갈 때는요 계산되어서 올라가서 집이 짓지 올라가서 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외식함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계산되어서 조금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선교에 헌금하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버려. 그런 사람은 상이 팍 올라가는 거죠. 알리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해야 돼. 봉사할 때도 정말 외식해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상이 언제든지 올라가니까 집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기도원 원장님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야. 이 목사님이 어떤 무슨 또 전도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내 집이 없더라 또는 내 집이 1층 내 집은 천막 같더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천막이 있어요. 왜? 다 자기 자랑하고 있고 다 자기 나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돈 끌어모으고 있잖아. 다 돈 끌어모으고 있잖아. 다 이거. 그래서 뒤에 뭐 집 사놓고 자기 아들 유학시키고 다 이러잖아. 자기 인생 아들 저 좋은데 별장 지어주고 이러잖아. 그 돈 갖다 써가지고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계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를 들여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눈물을 어린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 와 있는 사람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진 선교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은요, 이 중앙 정도 있더라고요. 중앙 정도. 그래서 3층 내지 4층 정도 유명한 무슨 무슨 치유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뭐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예, 중앙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요 정도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 바쳐, 목숨 바쳐가 중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수고한 이들은 중간 정도는 있더라. 예. 생명책의 중간 정도, 대단한 겁니다. 중간 정도는 있더라. 그 중에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지로 가가지고 선교사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간 정도에 있는데 꽃을 장식을 해주고 있더라. 너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네, 귀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앞쪽으로 다시 중간 정도 가. 지금 이렇게 45도 있죠. 중간에서 앞쪽으로 45도 가서 중간 정도 여기에 갔던 사람들 보니까 별이 3개 내지 4개는 있어야 되더라. 자, 조사를 해보니까 별이 3개 4개는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1번 예, 이 땅바닥 예, 처음부터 열릴 때 여기는 별이 4개 5개 플러스 알파 여기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구상에서 별이 가장 많은 사람은 신약은 바울이고요. 구약은 모세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예를 썼잖아요. 모세는 5개 플러스 알파.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3개. 몇 개? 아니, 3개. 예, 여호수아는 3개예요. 바울도 별 5개인데요. 평신도에서 청년으로 출발했던 디모데 있잖아요. 별 두 개예요. 별 두 개. 가운데쯤에 있어요. 생명책에. 요 누가요? 디모데가. 디모데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따라가서 훈련을 받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나는 평신도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을 도와버리면 많은 계급을 승진시켜줘요. 그것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서 쓰시는 종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협력해서 도우면 나는 별로 아니어도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상을 주셔가지고 계급도 올리고 생명체도 앞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것은 뭐냐? 특이한 건 뭐냐? 자기가 별이 많아졌어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올라갔지만 자기를 높이고 나중에 자기가 몸을 아끼기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나중에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자는 팍 강등을 시키더라 하나님. 저는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처럼 금요일 기도회 하면은요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수명이 단축되다 가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당히 성도를 시켜놓고 남 전도사 갔다가 시켜놓고 막 이렇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할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 몸보신 하려고 적당히 이제 마지막 장식한다. 팍 강등시켜버려 하나님. 별 뚝 떨어져 빼버려요. 대령으로 내려버려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불꽃을 사르다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120살까지 살 건데 예, 120살에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더라. 예? 살다가 불꽃까지 살다가 그날 그냥 가잖아. 예? 그래야지 비실비실 병들어. 왜 그렇습니까?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있으니까 비실비실 하는 거 죽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귀신이 없으면 모세처럼 예? 귀신이 없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순교 때문에 죽은 거지 병 때문에 늙어서 비실비실 한 거 아니에요. 회개 많이 하시면 죽는 날까지 치매 없이 예? 비실비실 암 걸리지 않냐고 딱 살다가 밤에 잔다 하지 아침까지 밥 열심히 잘 드셨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어. 예? 천국 가신 거지 뭐. 이렇게 가야지. 예? 아이고 나 아파 죽겠다. 병원에 가서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 안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실 할렐루야. 속에 영이 없으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건강히 살다가 그날 간다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내 아들이 걱정을 해. 아빠는 120살인데 나는 90살인데 과연 나는 건강할까? 우리 아들이 내내 걱정하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 뒤로 간다. 보좌자리 앞을 차지하라. 앞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중간 정도에서 앞쪽으로 가려면은 별 하나 이상을 달아야 된다. 대령도 있긴 있더라. 중령 플러스 아파도 있긴 있더라. 그러나 그것은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보좌자리나 계급이나 이 생명직은 유동적이어서 앞으로 왔다가도 뒤로 갈 수 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국 집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마무리해보죠. 천국 집. 천국 집은 집으로 봤을 때, 천국 집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천국 집으로 보니까요. 보좌자리를 들어갈 사람들은 3층 이상의 집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한테 150번 회개하고 목사님도 오게 될 텐데 3층 이상이 안 되면은 충격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 들은 사람이 돼서 얼마나 더 힘써야 될까. 그러니까 3층에 안 지어줬으면. 4층, 5층 지어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5층, 7층 지어지면 정말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이야. 7층. 제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잘 쓰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12층 지어놓으셨더라고요. 12층. 그 인류에 몇 명 없는 사람, 지금 인류 가운데,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몇 명 없어요, 이런 사람. 근데 12층도 지어놓은 분도 있더라. 근데 이것은 거의 희박 가는 거지만 좌우지가 그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 3층 집만 지어줘도 어마어마한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 목사님 3층에게 아니요 지금 엄청나게 일한 거예요 지금. 그거 보통이 아니야. 3층 집은 1층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층에서 4층 정도면은 중간 정도 생명책에 오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5층 이상이면 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5층 이상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회개를 많이 외친 사람은 5층 이상에 올라가. 회개를 시킨, 회개를 하도록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목회자로 태어나서 5층 이상의 집을 지어보려면 그냥 주의를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을 회개해서 세루삼성에 들어가는 일을 많이 시키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평신도로서 나는 보좌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나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집은 높일 수가 있어. 우리는 천국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평소 때는 천국집에서 살다가 2층천에서 살다가 3층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뭘 쓰고 간다? 면류관을 쓰고 가. 그 면류관이 1층 집에 데스크 위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이때나 내가 비록 지위로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천국집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남을 회개시켜가서 구원받게 만들어주면 천국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신도 그래서 남을 회개케 시키되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는 사람과 협력을 하면 천국집이 잘 올라가. 이건 참 좋았어요. 모세를 협력해서 아론 했을 때 모세는 별이 5개 플러스지만 아론이 별 4개예요. 여호수아 별 3개예요. 엘리야를 도와서 엘리사는 동일한 별을 갖고 있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별 4개야, 별 4개. 동일한. 그러니까 그 도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역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바울, 별 5개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 그를 도왔던 신라, 별 4개예요. 디모데, 별 3개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다음에 의사 누가도 별 3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는 사람과 협력할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참 좋아하세요 이것은.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참 좋아하시고 어쨌든 회개를 시켜서 그 사람이 세루삼성에 들어가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집을 많이 지어준다. 천국에 들어가게 확실히 세루삼성에 들어간 숫자예요. 숫자. 천국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집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회개해서 천국집을 얻기를 바라고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천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니까 결국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회개하고 복음 전파에 충성하시라. 회개하시고 복음 전파에 충성하시라. 그런데 이것은 영적 계급이 있어야 확실하더라. 그래서 영적 계급을 날마다 높여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집을 아름답게 장만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천국에서 어떻게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정말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엄청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깨울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서 앞쪽에 기록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주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열심히 회개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생명책에 더 앞쪽에 기록됨으로 영광스러운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